안녕하세요. 별상도룡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저희 작은 아빠 사주를 좀 가져왔어요. 네네. 이제 식구 이제 하나 다 나오시네. 한 분씩 이제 복비 내십시오. 복비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올해 68년생이신데 아직까지도 마땅한 정확히 딱 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어머니한테 아직까지 좀 손을 빌리면서 네네. 살고 있어서 언제쯤 저희 작은 아빠가 제대로 마음을 딱 먹고 일을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좀 효도를 할지 그런 점 봐주시면 어떨지. 아니, 우리 손자가 효자네. 그래도 성은 이씨입니다. 이씨예요? 네. 68년생의 6월의 24은 날 성은 이씨군요. 작은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이분의 사주를 딱 믿고 보는 건데 내가 굉장히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무거운데요. 내가 볼 때는 이분은 힘들게 거지로 살아난 건 사주가 있는 분은 아니고 명예를 갖고는 세상을 태어난 분인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인생은 도 아니면 뭐예요? 근데 이제 인생의 그림만 화려하면 무엇하느냐. 이름을 날리고 세상을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많을 뿐 같고요. 이분 지금 사주대로라면 큰 산을 짊어지고 세상을 가야 되는 분이고요. 이 집에 이 씨의 집안에만 뭐 이름을 날릴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분이거든요. 그만큼 명예라든지 또 굉장히 인물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정치 쪽이라든지 세상을 또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운기를 갖고 세상을 태어나신 분이에요, 이분이요. 예, 근데 왜 그렇게 사나 싶어? 나도 참 그게 좀 의아하고요. 항상 보면 인생에 이 사람은 걸림돌에 태클이 걸리는 사람이고요. 항상 보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인간의 사가 따라붙는 사람이에요. 내가 보면 양반의 자손이고 옛날 따지면 진짜 임금님 같은 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분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사는 분이라면은 이분은 그냥 세상 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예. 근데 그렇게 살 분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이쪽으로 굉장히 분주한 분 같고 글쎄요 내가 또 뭐 속는 기분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. 예. 왜냐면은 내가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분도 또 뭔가 당하는 기분 같은데 이분 보통 분 아닌 것 같은데요. 무릎 꿇었습니다. 뭐예요 지금 말이게 지금. 쓰레기구나 쓰레기. 내가 이런 거는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니, 근데 아니 이제 이걸 왜 맨날 왜냐면은요. 저는 제자가 돼서 내가 초창기에 진짜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당한 부분인데 죽은 신랑 갖다 놓고 죽지 않았다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당했어요.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이제 다 잡아냈는데 내 자신을 막 시험하는 것 같고 이게 막 나는 솔직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내가 이런 그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이게 너무 잘 맞추시다 보니까 누구세요? 대세 이분이? 이재용 씨입니다. 삼성. 와, 정말 허무하네. 저는 소름이도 죄송합니다. 우리 이제 PD 우리 분은 소름이 돌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화가 나거든요. 아,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하도록. 아 정말 진짜 그냥 저는 노골적으로 그냥 이재용 씨 사주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며 그냥 물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랬으면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내가 잠깐 화가 낸 건 뭐 죄송한데 내가 뭐 개인적인 화는 아니고요. 내가 개인적인 화는 아니고 이제 몸주에서 꼭 트위트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좀 화가 났던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이분이요. 또 한편은 또 영광이네요.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또 어두운 관제가 좀 비치는 분인데 또 좀 걱정 예, 잘 좀 더 넘어가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하신 분이고 기여하고 핵을 그어주는 또 삼성 계열이잖아요. 그죠? 예, 그분의 또 이제 우두머리시고 그러신데 자꾸 이렇게 이런 그 저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우리 힘들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아유, 괜찮습니다. 다음부터 네. 절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. 네,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